재미가 있으셨죠. 예, 천체 물리를 하시는 과학자와 또 철학자 간의 과학과 또 철학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주제를 놓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분 좀 앞으로 모셔서 같이 상호 토론과 오신 분들하고 좀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죠. 계속 뒤편에 떠 있는 이 번호로 질문을 좀 보내주시면 지금 준비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골라서 위로 올려주시기로 돼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좀 두 분께 서로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 서로 좀 강의 들으시면서 나는 좀 입장이 다르다. 나는 사안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 서로 상대방의 강의에 대해서 혹시 좀 코멘트하거나 또 좀 보완을 하고 싶은 대목이 있으셨는지 강 교수님 먼저 하시고 정학 교수님 할까요? 저는 사실 강의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정학 교수 앞에 이야기하는 걸 반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굳이 질문을 하라니까 질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두 가지만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우주의 그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발전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단계 이제 지성을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칸트가 쓴 제가 이제 칸트를 저 공부하고 박사학위 논문 쓴 것 때문에 칸트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를 조금 좀 이용을 해드려야 제가 그 조금 빚을 갚는 게 되겠는데요.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라고 하는 그 초도에 보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왜 이제 물론 칸트의 물음은 왜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가? 왜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가? 그러면서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제 근본 악, 뿌리가 되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칸트가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칸트가 이제 세 가지 개념을 쓰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동물성이다. 그 점에서 모든 다른 동물과 인간이 예를 들어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철저하게 인간을 동물성의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칸트가 그 당시 그 진화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판단 비판에도 분명히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들고 있는 게 지성을 들고 있는데요. 아주 특이하게도 이것도 동물과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지성의 그 양적 차이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성과 지성의 관점에서는 다른 동물과 인간이 같은 존재인데 동물 구별하는 그 마지막 성격 그걸 칸트가 이름을 붙인 게 책임 가능성 또는 법학 용어에서 쓰는 식으로 하면 규칙성 그 독일말로 하면 주레흔바르카이트라고 합니다. 주레흔웅스페히카이트 그 accountability 그게 인간이 가진 특징이라 그래서 만일 이렇게 발전의 관점을 본다면 그 칸트는 그 발전의 관점을 판단 비판해서 예를 들어서 광물에서 그 다음에 식물, 식물에서 동물, 동물에서도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넣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만약 이런 관점을 본다면 지성, 그게 만일 아까 언급한 초지성이라 할지라도 그건 칸트가 보는 이 책임 가능성까지는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과학자의 관점에 볼 수 있는가 만들어내자니까 지금 질문을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헌신을 강조했건 그 헌신할 수 있는 믿음만이 사실상 진리이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헌신 가능할 때만 사실상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진리에 대한 헌신이 사실은 그 앞에 두 단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 알미죠. 두 번째는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뢰하고 나를 맡기고 그게 이제 헌신하는. 그래서 지식과 동의 그리고 헌신 이 셋은 저는 진리 개념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이라 할 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헌신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헌신도 결국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이렇게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질문은 두 가지였고요. 이제 칸트의 경우에서 봐왔던 것처럼 이 지성의 등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초지성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면에서 뭐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한 답이 과연 나올 수 있겠냐 하는 질문하고 또 하나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네, 이 내용은 또 그 객석에서도 청중 가운데서 질문이 있으셔서 7570 끝번호 쓰시는 분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던져주셔서 뭐 같이 좀 우정호 교수님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억지로 질문을 많으셨기 때문에 저도 억지로 답을 좀 해보세요. 네. 지성이라고 할 때 이제 지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아마 이제 칸트는 그 동물하고 인간의 이제 지성이라는 영역도 공유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보 처리라고 한다든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장 뭐 최적화된 방식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지성을 정의한다고 하면 동물들도 당연히 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 그 지성이라고 할 때 이제 지성이 가리키는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덕성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애완견이 똥을 싸죠. 그걸 안 치우고 가면 누구한테 잘못을 물어야 됩니까? 애완견입니까? 애완견의 주인입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어떤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그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했을 적에 그에게 우린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아마 연관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지성이라고 말할 때는 좀 더 어떤 추상적인 사고, 어떤 가치에 대한 문제, 의미에 대한 문제를 담보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성이 나올 것이냐,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가령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자아의식과 도덕성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관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초지성이 출현할 것인가? 이것도 같은 이야기죠. 가령 100억 년의 우주의 역사에서 그 100억 년의 후반부에 138억 년 후반부에 인간의 탄생이 있었죠. 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적적이다라고 어떤 물질론 과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지성을 향해서 지성이 이제 나아갈 것이다. 지성 이후에 뭐 인공지능을 거치건 간에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주의 우발성을 생각하면 왜 아직 안 나타났을까? 왜 아직 안 나타났을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지성 다음에 초지성이 나와야 될까? 이런 문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지성에 대해서 열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확실성을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한번 억지로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헌신. 사실 제가 이제 두 가지 과학주의 무신론의 관점과 그리고 기독교 유신론의 관점에서 우주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탐구 방식을 통해서 우주의 특성을 알아냈을 때 그 특성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다양한 질문들에 관해서 이 두 입장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기독교 유신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관점에서 두 번째 질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과연 우리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떤 과학주의 무신론의 과학주의 무신론이 진리라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했을 때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떤 헌신이 요구될 것인가? 불가지론이 진리라고 수용했을 때 과연 어떠한 헌신이 요구될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지식들의 총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지식들의 총합이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삶의 헌신과 방향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제가 질문을 진짜 네네. 저도 그럼 억지로 또 만들어야 되는 저희가 짜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 지금 세 가지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그 반실제론의 입장은 사실은 뭐 과학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주의 입장하고 기독교 유신론의 입장이 갈려지는 지점에서 충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올바른 기능. 그런데 사실 그 자연주의 입장을 한번 제가 그 변호를 해보자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어떤 물리주의, 물리적인 그 원자 분자의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이제 환원되지는 않더라도 분자 원자에서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성층 구조의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이 만들어내는 의미나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유신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연주의 관점에서 원자 분자가 우발적으로 결합돼서 만들어진 어떤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도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연주의 관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점에서 그 기독교 유신론과 자연주의를 변별할 수 있는 어떤 충족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인식 기능의 올바른 작동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과 질병이라고 하는 걸 만약 구별을 한다면 어떤 게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고 어떤 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인지 하는 그 기준은 이게 디자인 플레인이 어떤지 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눈이 원래 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 디자인 플랜에 따라서 돌면 그게 눈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런 의미에서 눈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 디자인 플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눈이 제대로 작동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개념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 방금 피해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디자인이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발적인 사건을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기능이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때 건강하다라고도 충분히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손가락 가지고 이건 손가락을 보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눈은 보기 위한 기능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코는 냄새 맡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고 손은 뭘 만지거나 이 촉감을 느끼거나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됐을 때 그게 제대로 기능한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만일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서 그 제대로 작동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변호를 해보시죠. 자연주의. 네, 글쎄요. 근데 그 아마 제가 자꾸 저는 무신론자가 아닌데 뭐 무신론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변호를 해보자면 사실은 그 눈이라고 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생각 방식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눈을 디자인했고 그 디자인한 방향으로 생물들이 이제 진화하고 변화돼서 눈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화를 수용하는 많은 이제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눈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른 기능을 가졌던 것들이 기능이 바뀌어가면서 그 환경에서 이제 눈이라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디자인의 개념을 아주 복잡한 걸 많이 지금 장치들을 설치를 해야 그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심플하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일단 뭐 어떤 관점은 디자인을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올 거냐? 그리고 디자인을 어떤 물리주의 입장에까지 가지고 들어올 거냐? 아니면 물리주의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물리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식은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면은 그 뭐 창발이 되어서 뭔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능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처음 질문에 돌아가면 이것이
신을 전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자 분자로 어떤 물리적인 세계 안에를 가둬뒀을 때에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의식이나 지성의 작업들이 충분히 어떤 그 인간이 생각하기에 휴머니즘적으로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활동과 가치와 어떤 아름다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변호하는 이제 자연주의자들이 제가 아니라 있다는 이제 말씀을 네 파고 들어가볼 내용이 상당히 많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좀 논점을 하나 보셨을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 모임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등록 단계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질문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포스트 모던 이란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두 단어에 여기에 찾아오신 이유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좀 설명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진리에 대한 합의의 수준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리의 상대성에 대한 사고가 아주 편만하게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과학적 지식 외에는 진리값을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과학주의 같은 입장이 되겠죠. 혹은 증거주의, 증거를 대봐라 하는 방식의 사고가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그 반대편에는 과학조차도 구성된 담론의 체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논의는 사실 실제와는 뭐 크게 관련이 없는 이제 강 교수님이 반실제론이라고 얘기해 주신 그 방향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좀 노출이 돼 있고 오늘은 상당히 흥미롭게도 이제 우 교수님은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이신데 자연과학에서는 지금 실제론에 대해서는 거의 제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강력한 입장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 반실제론에 굉장히 많이 또 익숙하고 또 노출이 많이 좀 돼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그쪽 사이드에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두 분의 강의는 상당히 강력한 실제론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느껴지고요. 이런 어떤 시대적인 뭐 조류랄까 흐름을 어떤 면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제론의 어떤 그 근거가 굉장히 튼튼하고 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쪽이 굉장히 비중을 좀 많이 두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두 분 다 학문을 하시기 때문에 학문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혹시 좀 어려움이나 혹은 또 좀 학자로서 극복해야 될 부담들을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본인의 어떤 그 학문 영역에서 뭐 이 포스트 모던적 흐름 또 반실제론적 경향 혹은 또 과학주의적 입장 이런 것을 쉽게 그렇게 벗어나거나 거스르는 입장을 갖고 강한 실제론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좀 말씀 다시 좀 강의 한 시간 더 해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실제론과 이제 대입되는 게 이제 반실제론 이제 양쪽을 이제 놓고 보면 실제론도 최소한 세 가지 우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 교수님도 아까 그 용어들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그냥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이제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 안에 앉아 있고 지금 이 앞에 뭐 컵이 있고 책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보는 소위 나이브 리얼리즘 소박실제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저쪽 한 극단에 있는 게 scientific realism, 과학적 실제론인 게 있습니다. 그건 과학이 서술하는 그것만이 real하다고 보는 과학적 실제론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 교수님하고 저하고 보니까 같은 입장인 게 critical realism이라는 것은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바깥에 있는 실제 우리가 과학이 탐구하고 뭐 철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도덕 규범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순전히 그게 그 나의 subjective한 그 construction이 아니라 실제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 형식적인 것들은 우리의 conceptual framework과 연관이 되죠.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conceptual framework가 바뀌게 되면
동일한 실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실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얼리즘은 리얼리티와,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는 리얼리티와 나의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컨셉츄얼 프레임워크의 만남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실제론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체와 대상, 주관과 객관의 상호 만남이라는 게 크리티컬 리얼리즘에서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브 리얼리즘은 사실 내가 어떻게 보는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티픽 리얼리즘은 사실상 실제 바깥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과학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이브한 것은 그냥 바깥에 있는 그것에 이제 중요한데, 크리티컬 리얼리즘의 입장을 이제 만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그리고 그걸 파악하고 이해하려 하는 나의 지적 노력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이론적 도구, 이것들이 함께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우는 사실 아까 이야기한 사이언티픽 리얼리즘이라든지 심지어 크리티컬 리얼리즘을 거부하고 사실상 모든 우리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제 기네스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모든 권력이다. 모든 파워 게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곧 권력이다. 미셸 푸코의 아주 유명한 하나의 태제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리얼리티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보다는 어느 쪽 파워, 그 파워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고 뭐 때문에 리서치다 하고 뭐 때문에 연구해야 되느냐? 돈 벌기 위해서냐?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냐?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다음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제가 답변하면 되는 거죠? 예.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 사회에서 진리에 대한 동의가 최소화되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그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고 지켜갈 것이 굉장히 이렇게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과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반실제로는 그 뭐 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것이 이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정의상 볼 수가 없죠. 블랙홀이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 대학원생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블랙홀 캔디데이, 블랙홀 후보라는 말을 논문에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블랙홀이라는 말을 다 쓰는 것이죠. 이제 블랙홀이 정말 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구성주의의 산물일 뿐이냐, 아니면 우주라고 하는 어떤 시공간의 좌표계에 존재하는 거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직접 볼 수 없는 블랙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서 블랙홀은 실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홀이 내는 중력을 통해서 주변의 별들이 빠르게 운동한다라든가 다양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실제를 그 과학이 아주 나이브하게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 교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비판적 실제론이 나이브한 실제론하고 얼마나 가까울 것이냐, 반대로 이 비판적 실제론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경험적인 데이터는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데이터가 다 파랗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론이 들어가고 인간의 어떤 세계관과 전제가 들어간다는 건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죠, 사실 과학자들이.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것이 과학자들이 합의해낸 어떤 구성된 그런 그 상대주의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보기에는 특히 뭐 영미과학 철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그 과학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제 합의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과학자들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굉장히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게 됐을 적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들이 사실은 사회과학과는 다르게 자연과학이 기술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문명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봤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근대과학 이후에 한 2, 300년 동안 만들어온 과학이 파악한 어떤 비판적 실제론 입장에서 어떤 그 잠정적이고 가변적이지만 어느 정도 자연이라고 하는 실제를 반영하는 그 내용이 그냥 그 구성주의에 불과한 것이냐,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판적 실제론이 우리가 좀 건강하게 지고 가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하게 기독교 유실론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창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실제론을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마더니즘 다음에 나온 것이죠. 마더니즘의 근간이 사실은 어떤 그 실제론이 있을 수 있고 그 실제론에 대한 어떤 한계와 의심을 우리가 비판적 실제론 입장 정도에서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상대주의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비판적 실제론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좀 꾸준히 앞으로도 생각해 볼 주제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중들 가운데 두 분이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의 기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6 번호 쓰시는 분하고 1248 번호 쓰시는 분 손 잠깐 들어줄 수 있나요? 예, 이쪽에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 예, 저쪽에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시면 그 써주신 질문 내용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고 운도 로드트 다마스커스라는 페이지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남찬휘라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교수님들의 답변을 두 분의 답변을 둘 다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 교수님들이 각각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김인의입니다. 저는 강영환 교수님께 질문 드렸는데 두 분 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신론자 친구들이 꽤 많은데 무신론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인간관이 굉장히 나약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이 우연적 존재라고 할 때 인간의 존재가 굉장히 우연적 산물로서 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브가 추방됐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 용납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인간이 그 인간 세계로 추방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기독교의 인간과는 조금 인간이 힘을 가지지 못하고 조금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설계나 노력이 좀 우리가 결국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고 다 행하시는 거면 인간이 노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지 좀 실천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개 질문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큰 덩어리의 두 개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종교들이 진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참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인간 자체의 어떤 연약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그 발로가 아니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렇게 큰 질문을 다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독교만이 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 신앙만이 참이다. 아니면 성경만이 참이다. 그걸 통해서 모든 그 외에 성경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기독교 신앙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그리고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 그러면 다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가 참이고 기독교 신앙이 참이고 성경이 참이라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답 안 해도 되죠? 칼빈이 그 디도서 강의 디도서 1장 12절 주석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심지어 거짓말 장애가 장애라 하더라도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참된 것을 말하면 그것은 참이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저는 그렇게 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도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인간의 모든 지적 노력에서도 전적으로 거짓이면 그건 우리가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진리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삶을 허용하시고 또 지적 능력을 주시고 또 경험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게 하고 옳과 그름을 판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참된 것을 파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참이라는 그 확신, 기독신앙 그리고 우리 성경이 참이고 그 진리를 말해준다는 그 확신이 그 외 모든 것을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사용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나 무신론자 친구에 관한 이야기. 사실 지금 그 비슷한 논의는 이미 니체가 하고 있죠. 니체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 그 오스키네스 박사 어제 그 잠깐 그 계보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책하고 그 다음 선과 악의 저 피한이라고 하는 데서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방식이 기독교는 일종의 노예 도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뭐 힘없는 사람이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원한 그 허상지망 그 원한이 만들어낸 도덕 체계고 하나의 종교 체계라. 그래서 이제 내세운 게 이제 강자의 도덕이죠. 강자의 그 힘 있는 자들의 도덕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저는 그건 기독교가 이해하는 그 주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트의 말을 가지고 아주 제가 간단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루트가 1520년에 그 레오 20세가 7월 달에 소위 엑수르게 도미네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그 칙령 그 교서를 루트한테 보냈습니다. 너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너 파문시키겠다. 그랬더니 루터가 이제 레오 10세 교황한테 이제 그 편지를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논문을 하나 써서 보냅니다. 이 가난한 신부가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이 선물을 교황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쓴 논문이 그게 라틴 말로 트락타투스 델 리베르타데 크리스티아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문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 명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종속된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종이 되는 그런 존재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약한 존재나 힘없는 존재,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가 됐으면서도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종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뉴욕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나는 내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마음이 불편하다. 에? 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세계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자는 거거든요. 내 자율성을 신앙은 내 자율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진정한 자율성은 진정한 내가 내 발로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은 저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수용될 때 그때 정말 섬기는 자로서 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는 아마 그 다른 종교와 기독교 사이의 진리값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허거덕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그 대답의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정학 교수님께는 두 질문도 저한테도 던지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할까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기독교가 그려내는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나약하고 지금 우리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이제 왜곡된 만족스럽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무신론 혹은 기독교를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주로 서양, 백인, 수염 많은 거기 대비된 인간을 우리 주로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어떤 선입견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적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가장 하나님다운 인간인 것이죠. 고대 고동지방의 수많은 설화들이 신을 대신해서 노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리할 존재로 창조했죠.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볼 거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벌을 줬다. 저는 이게 옳은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도 선을 선택할 수도 있을 정도까지의 자유를 주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 스스로의 양보인 것이죠. 케노시스, 어떤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능하신 신이 인간을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 신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주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놀라운 인간관이 종교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만큼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런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구약성서에서 우리 희년을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일시에 말살시키는 그런 폭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희년 같은 개념이 성서에 나온다는 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잖아요.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며 정의롭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등장한 것 자체가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규정하는 잘못된 인간관들을 좀 고쳐주는 작업들을 통해서 얼마나 성서에 드러나는 인간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심에까지 이르기까지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격적인 대우로 만드시는지를 좀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정학 교수님 방금 대답하신 내용이 사실 이제 4851 번호 쓰시는 분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같이 좀 답이 된 걸로 봐서 제가 질문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공존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자유의지가 부정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대답에 좀 포함이 되는 거로 하고 저희가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3316 번호 쓰시는 분 어디 계신가요? 3316?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예, 우정학 교수님이 자주 받으시는 질문인 것으로 제가 알고 바로 이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교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 조진웅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할 거라서 아마도 되게 많은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진화론에 대해서 흔히들 반박을 할 때 확률이 너무 낮아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경우의 수를 곱해나가다 보면은 너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다라고들 반박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우연히 그 적정한 팽창 속도를 가지게 되어서 탄소가 생기고 유기물이 생겨났듯이 진화론도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인 증거들 그리고 생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덮어놓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교수님의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과학이 어느 정도 증명을 해냈고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진리라고 인정을 받는데 그 진화론이 만약에 성경의 그런 말씀들과 상충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과연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적어도 그 과학이라는 것이 되게 그런 임시적이라고 말씀을 잠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잠정적인 과학이 존재하는 그 시대에서는 어떻게 네, 바르죠? 네, 앞에는 서론이고 진화론과 성경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이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비판적 실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 어떤 우주를 읽어내고 파악해가는 과정이 과학인 것이죠. 과학은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완벽하게 100% 다 파악해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변화하는 지식으로서 우주가 이렇구나, 생물의 어떤 진화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파악해가는 것이죠. 동일하게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을 성경 해석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의 성경 해석과 똑같다고, 성경 자체가 똑같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은 여기도 동일하게 자연세계를 읽어내서 과학으로 파악하는 것과 똑같이 해석이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해석한 내용이 성경과 100% 동일한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나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읽어내고 그것을 종합한, 재편한 하나의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경 해석은 성경 100%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해석이라고 하는 영원한 간극이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일단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진화론이든 우주팽창론이건 뭐 지질학이건 간에 이 모든 과학은 가변적이고 잠정적인 상태에서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과학을 파악해 가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고 과학과 실제 존재 사이에는 영원한 간극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 계시는 서로 무슨질 수는 없죠. 문제는 이 자연세계를 읽어내는 우리의 과학,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내는 우리의 해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이 가끔씩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올바른가, 과학이 자연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의 성경 해석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의 자연이라는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해석을 판단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문과학자들이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는가, 이거는 과학자들이 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성서신학자들이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전문가들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해석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잠정적인 그 순간의 충돌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아마 원론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7840 쓰시는 분도 질문을 좀 주셨고요. 역시 질문만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과학과 같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바라보아야 건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과학을 보는 관점과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뭐 방금 또 대답해 주신 그 맥락에서 좀 포함해서 답이 된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정한 시간 조금 넘겼습니다만 주최 측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좀 더 주셔서 한 두 분 정도 바로 손 들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하나 바로 올라왔 꼭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절실하고 간절한 질문입니까? 일단 여기 한번 먼저 기회 드리고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우중학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중학 교수님의 그 강연에 따르면은 그 과학은 사실을 그 다루는 학문으로서는 타당하지만은 그 종교나 형이상학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경험 너머의 의미나 가치의 영역을 그 다루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 칸트의 예지계 현상계라는 그 이분법의 반복이라든가 아니면 근대에서 이제 많이 발생했던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대한 반복 이런 걸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 그 일반적으로 신학이나 철학을 봤을 때 칸트가 이제 사실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그 자율적인 능력을 이성적인 능력을 긍정한 이후에 그 신학이나 철학이 급격하게
자연주의화되고 오히려 탈신비와 자연주의와 이런 식으로 돼서 오히려 신학이 어떤 면에서 이제 뭐 해체 신학 뭐 이런 것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런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주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실 가치 이분법 아니면 사실 영역에서는 인간의 이성은 타당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오히려 예전에 근대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실수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우 교수님은 무신론의 설명보다 유신론이 좀 더 타당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설명력을 더 통일적이고 타당한 설명력을 제공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예전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중립적인 지대에 우리가 봤을 때 중립적이고 아주 중립적인 지대에서 봤을 때 기독교와 무신론을 비교해서 기독교가 무신론보다 더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리고 모순이 없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당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에 어떤 면에서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무신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삼일체론이나 이제 신인 양성론 그러니까 뭐 마치 이거 무신론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삼일체론은 삼은 일이다 하나가 삼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인간 예수가 신이면서 인간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로 보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에 네. 반복을 생각하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예, 이걸 생각해요? 네, 그 아마 우 교수님 좀 대답해 주시고 예, 강 교수님. 네.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의 영역을 다루고 종교는 이제 가치 영역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서구에서 있어왔던 그 이분법의 이원론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제가 얘가 저를 싫어하는 건가요? 네, 이분법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뭐 저는 뭐 타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누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과학은 상당히 이제 좀 기능적이고 좀 이제 굉장히 좀 축소된 입장이라고 이제 제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자연세계 작동 원리나 인간관계를 바뀌는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축소시켜서 과학을 특히 자연과학을 정의한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그 비판을 이제 받았을 때 지금 이런 비판 이원론의 비판을 받았을 때 그럼 도대체 과학으로 어떻게 가치 판단할 수 있겠냐?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해서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쩌라고 과학으로 어떤 도덕이 옳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과학으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원론에 대한 비판은 제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학으로 이 가치의 문제로 크로스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과학이 갖고 있는 그런 엄밀한 정량화 그죠? 어떤 엄밀한 경험적인 증거에 맞게 과학적인 기준에 맞게 가치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낼 수 있겠냐는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안 보여요. 그거는 과거의 사람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제가 반복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과학자 입장에서 도대체 이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 판단과 그 영역을 갈 수 있을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과학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과학은 경험이라거나 한 측면을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효하지만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무신론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의 경우에도 어떤 그 과학주의 무신론의 입장에서 도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했죠. 알리스 맥그라스가 쓴 책들을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반박되고 있죠. 그거는 어떤 그 선험적인 어떤 도덕률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어떤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 비판은 이해하지만 한계가 있다. 두 번째가 뭐였더라? 뭐였죠? 두 번째가 그렇죠. 유신론과 무신론의 입장이 그 설명력이 높다. 저는 그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유신론의 입장이 이런 설명으로 증명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신학의 한계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변증하고 증명하는 방식은 증거주의에 경도된 경향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저도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 같은 게.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만 그런 게 있냐라는 것이죠. 과학을 보십시오. 빛의 이중성.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과학으로 이제 신을 증명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기독교 입장에서 출발했을 때 그럴 때 기독교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총량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입장이 아니라 무슬림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총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비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유실론이 무실론보다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해봤을 적에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진리에 관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탐구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증명하려는 입장이 아닙니다. 네, 칸트 예. 칸트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강 교수님한테 넘기려고 그랬는데 덧붙일 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리 질문 마이크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윤재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저는 지금 과학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현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제 아버지로 삼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저는 교수님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던 어떤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결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예, 이건 좀 간증 집회를 해야 될 분위기라. 이 질문은 좀 스킵을 하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1, 2분 듣고 만족되시겠어요? 그거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건너갈까요? 아니 전 신앙 체험 했다 하는 그 이제 새벽기도 때 그 일종의 신비적 경험을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정말 완전히 바닥을 치듯이 가라앉을 때 있고 또 이렇게 한참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가라앉을 때도 있고 그 경험은 여러 차례 했어요. 특별히 유학 시절 가운데 제가 루벵에서 다시 학부하고 석사 과정을 했는데요. 저 그때 거의 그냥 매일 마시는 우유처럼 마신 게 후코, 락강, 하이데거, 프로이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경험이 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를 이해하고 무신론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무신론에 대해서 그냥 그건 나빠 그러거나 그 못된 사람들 전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의 깊이가 얼마인지는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언젠가 한번 어느 목사님 묻더라고 우리 교회 지금 대학생이 니체를 읽는데 이거 그냥 둬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읽게 하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읽을 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아 네, 이거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간 한 번 교회에 빠지고 정근상을 받았는데 네, 저는 그 고민이 대학 때 고민이 하나님이 안 믿기지가 않아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우주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 과학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떤 창조주를 전제하지 않을 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최소한 내 안에서는 성립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초등학교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 신앙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제 삶이 모델이 모범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발적이에요. 다 각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모범으로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복음서를 항상 읽는데요. 그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예수, 예수님의 그 삶. 그것이 이제 항상 저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가 매일 큐티는 안 하더라도 한 번 저에게 충격을 준 그 말씀이 수년간, 뭐 수십 년간 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같은 말씀은 제가 26살 때인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게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죠. 37장 전에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열띠게 저희가 2시간 거의 꽉 채우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후에 사실은 더 좀 토론할 수 있는 소그룹 미팅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쯤에는 마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학자께서 자기 학문의 영역에서 고민해 오셨던 것, 또 기독교 신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강의를 해주셨고, 또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